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좀 화학기업과 관련된 주제로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그리고 한국의 롯데 케미칼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을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화학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유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군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워낙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가 변동성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에 보면은 물가가 이제 예를 들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 나왔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3.5%는 옛날에 과거의 2%보다는 높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뭐냐면은 국제 유가가 모든 물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뭐냐면은 국제 유가는 이런 의식주 수송 그리고 앵커님, 물고기 고등어 있잖아요. 네. 고등어의 원료가 경유라는 걸 아십니까? 석유로 만들어요. 우스갯소리로. 뭐냐 하면은 경유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아오니까. 네. 그래서 고등어 가격의 65% 같은 경우가 경유와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모든 물가를 결정하는, 거의 모든 물가를 결정하는 그 제일 중요한 변수가 석유인데, 네. 석유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배럴당 83달러거든요. 83달러고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한 15년 동안 OPEC 입장이 봤을 때는 유가가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13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130까지 갔던 유가가 어떻게 83달러인데 이게 높냐고 그러는데 우리로 봤을 때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유가가 좀 이제 중상 유가 이 정도 유가라는 거죠. 부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OPEC 입장은 유가가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비자 국가들, 소비 국가들로 봤을 때는 유가가 그래도 야, 이 정도 유가면 적절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 유가는 지금 현재 한 15년 동안 거의 횡보를 했지만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했지만 거의 83달러 선에서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83달러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은 물가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GDP 물가 상승률은. 지금은 이제 한 10%대까지 올라갔다가 3.5까지 내려왔는데,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쭉 횡보를 하면은 그 2.2%, 2.5%대까지 내려올 거라 보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러면은 2% 정도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확실하게 잡혔다. 83달러에서 횡보할 거라는 확신만 쓴다면 한 2% 정도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근데 시중금리는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왔다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천연가스 가격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달러대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뭐 10불 때 넘어갔던 게 한 5분의 1 토막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금리에 의해서 유가가 조금 83달러에서 횡보하고 가스 가격은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유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그래야 기준금리가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보면은 한 2010년도 때까지 보면은 140달러 가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 한 20년 동안 준비한 게 뭐냐면 과거에도 많이 준비했지만은 이런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방벽을 쌓아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모든 소비 국가들의 부가 이런 중동 국가라든지 일부 국가로 이렇게 전이되는 걸 막고자 이 파란색 선이 테슬라의 매출액 추이거든요. 한 120조 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간 기준으로. 그게 한 몇 개 정도 생겼냐면 한 8개 정도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개의 푸른색 방벽이 이게 쓰나미처럼 유가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 방벽을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생산 캐파 대비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생산 캐파는 많이 늘려놨는데 각국 정부가 유가가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가가 83달러 정도에 안정화 되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한 750만 원씩 대당 주려고 하니까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잡았다 이 말입니다. 유가는 83달러에서 잡았는데 굳이 전기차를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급속도로 키워야 되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보면은 전기차는 계속 소비 국가를 중심으로 석유는 생산 국가가 30개 국가밖에 안 되고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는 어찌 보면 170개 국가거든요. 170개 국가가 꾸준히 전기차를 키울 거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수소차,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수소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 석유 수요를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가는 83달러 선에서 거의 횡보하지 않겠냐 길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쭉 꾸준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제 유가 산유국에 집중돼 있었던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좀 출렁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83달러 선에서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고 이러한 유가, 이러한 기름들을 기반으로 또 사업을 영위하는 오늘 화학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해 주신다라고 앞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두 가지 기업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앵커님, 제가 지금 유가가 그래도 중상 유가라고 그랬잖아요. 배럴당 83달러다 그러죠. 83달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 기준으로 3.5%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은 그래서 그 유가를 못 오르게 하려고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인데 5.5%는 높아요. 한 2% 정도 더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리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아, 유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질 때까지 못 내리겠다는 게 미국 페드 연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미국은 고금리 유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유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중상 유가잖아요. 중상 유가인 상태에서 고금리 상태면은 이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미국도 안 좋아요. 미국이 좋은 거는 테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AI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경제하고 다른 쪽 섹터가 좋아서 미국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일 뿐이지 전통 섹터는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가에 의해서 중상 유가에 의해서 소비가 줄어들으니까 이런 미국의 건설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경기라든지 화학 경기는 모든 소비를 말합니다. 이런 소비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 경기, 그다음에 뭐 조선 경기, 그다음에 뭐 건설 경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뭐 커피도 하려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이런 쓰는 경기, 건자재 경기 이런 모든 경기를 말하는 게 유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화학이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중상 유가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가 미국 경제를 대변하는 거예요. 화학과 철강은 지표기업이에요. 지표기업. 그다음에 한국의 롯데케미칼이 한국 플러스 아시아 경제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고금리였어요. 미국의 고금리 상태에서 소비를 줄여 들어가는 그런 단계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안 좋고 한국의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안 좋아야 돼요. 그래야 금리를 내려줄 거 아닙니까?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웨스트레이크도 실적이 안 좋으냐?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아요. 한국의 롯데케미칼 실적이 지금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롯데케미칼은 실적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웨스트레이크는 파란색 선이잖아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왜 안 좋은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실적이 안 좋으면은 주가는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연동하게 돼 있는데 그 빨간색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롯데케미칼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한국의 뭐 LG화학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파란색은 어떻게 사상 최고치지? 미국은 합법적인 합리적인 공매도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공매도 안 때리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사상 최고치야? 그럼 공매도가 때리면은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왜 사상 최고치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미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적은 2021년 대비 거의 40%대밖에 안 나요. 60%가 급감했어요.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다우 케미칼도 동일합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다우 케미칼 둘 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하니까 실적은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날아간 게 뭐냐면은 사상 최고치인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물가 상승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물가 상승률 3.5%에 기준금리 5.5%는 2%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 페드의 입장에 페드를 봤을 때. 근데 시중금리는 미국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실적보다도 오히려 보면은 화학이라는 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매년 한 5%씩 성장합니다. 매년 5% 성장하니까 캐파를 좀 더 늘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실적이 그러니까 2021년을 증가할 거야. 넘어갈 거야. 금리를 내려주면은. 그러니까 미국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은 사상 최고치로 가는 거야. 자, 선반영한 겁니다. 선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괴리감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실적은 좀 안 좋은데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주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롯데케미칼은 뭐냐면은 국내 경기도 안 좋아요.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잡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롯데케미칼은 여수를 중심으로 이런 쪽 동남아라든지 그다음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런 여태까지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회복됐지 지금까지는 회복되지 많이 100% 회복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 물량이 많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유가는 중상 유가를 유지하니까 이렇게 화학은 석유에 비해서 사치제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은 면은 많이 쓰고요. 경제가 안 좋으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경기가 안 좋고 한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연동해서 내려와 버렸고 미국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은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뒤로 물러서듯이 금리 떨어질 거잖아. 이익이 더 좋아질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경향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차별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미국 웨스트 레이크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미 실적이 이제 잘 나와도 그 이미 올라간 주가를 그냥 그렇죠. 선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미국 쪽 한다면 미국의 다우 케미칼이 나아요. 왜냐? 다우 케미칼은 주가가 좀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웨스트 레이크만 치고 나갔고. 그럼 다우 케미칼? 그다음에 뭐 한국의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 한국의 화학 기업들 이런 게 눈여겨보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좋은 경기를 선 반영해서 미국 안에서 일부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만약에 부진한 쪽으로 혹은 금리 인하가 바로 진행이 됐을 때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미국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도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제가 볼 때 미국 화학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어봤잖아요. 실적 자체가 쭉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금리가 조금 늦게 내린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보다는 덜 반영된 미국의 다우 케미칼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입니다. 한 1.5까지 올라갔는데 다우 케미칼은 0.8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 여력이 4, 50%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쪽으로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52주 차트로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관련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52주 또 최저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같은 업황 안에서도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안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누르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미국 기업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움직인 걸 보면서 뭘 샀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포스코 퓨처엠 샀잖아요. 왜냐하니까 전기차니까 양극재를 사야 되네, 배터리를 사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연동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이 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서 한국 롯데케미칼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근데 둘이 재밌는 기업이 뭐냐면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한국 롯데케미칼이 약 5조 원짜리 휴스턴에 합작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원래 돌리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그래서 보면은 이게 거의 유사한 기업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은 나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거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한국 롯데케미칼이나 우리 한국 기업들은 특히 엘지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화학에 연동하는 기업들은 이게 너무 선반영,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이익에 매몰되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물량이 좀 증설이 됐다는 거죠. 됐는데 중국도 이렇게 막 계산을 막 막무가내 지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아시아는 매년 천만 토씩 증가되는 그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회사 국가를 잠궈버렸잖아요. 잠궈버리니까 수요가 증발돼버렸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설은 속도에 맞게끔 지어놨는데 수요가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이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못 맞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회복되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이 중요해요. 뭐냐면 가동률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급상승하고 있어요. 화학 공장 가동률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볼 게 아니고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런 면을 중시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걸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을 너무 연연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까지도 아직도 뭐 지금까지 아시아 쪽 같은 경우 코로나가 덜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걸 연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가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캐파가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증설 안 하잖아요. 지금 증설 안 하고 이제는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펙처럼 이렇게 협력하려고 그러고 화학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까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오히려 보면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걸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동률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롯데케미칼만 사실 저희가 놓고 볼 건 아니고 자회사들의 실적도 사실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상황 어떨까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네. 롯데케미칼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뭐냐면은 동박인데 지금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 접근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구리는 전 세계 경제에 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박인데 동박이 뭐냐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예요. 5대 소재 중에 하나인데 동은 꼭 필요합니다. 동박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부각이 못 됐던 거죠. 부각이 못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20% 이상씩 성장하는데 성장할 때마다 이 동박도 계속 수요가 들어가니까 이런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양극재 플러스 제가 볼 때는 동박도 저평가된 기업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동박에 대한 것도 볼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동박이 반도체용이 들어갑니다. AI용 동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려져 있는데 일부 기업 우리나라 뭐 동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기업들한테 테스트를 이미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래서 동박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쪽에 이런 게 그런 거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롯데건설인데 롯데건설은 제가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2조 3천억을 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빌렸더라고요. 한 3년 만기로 해서 8.5%에서 한 2조 8천억까지 빌렸고 그다음에 현금이 한 2조 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근자재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근자재, LG 하우시스라는 이런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금리가 시중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국내 건설이라든지 해외 건설, 아시아 건설이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건설 쪽도 롯데 건설도 제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빌려놨고 일하기 때문에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저는 네. 괜찮게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화학주 같은 경우가 자회사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이슈는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보면은 배터리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쪽 뭐 제가 볼 때 길게 보면 태양광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런 성장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은 단단하게 가고
그다음에 큰 성장 산업을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그림 보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0.3, 0.4 정도 되는 건 정말 낮은 거예요. 0.4 정도면 0.3이면 이 정도고요. 웨스트레이크는 지금 이제 실적 낮은데도 보면 1.5잖아요. 그러면 거의 2-30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화학은 선진국의 화학이 아니고 이머징의 화학이 더 성장 속도가 높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도 됩니다. 근데 돌아서는 느낌? 그 다음에 가동률? 근데 가동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가동률이 어찌 보면 약간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지역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걸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그게 트리거다. 주가 트리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웨스트레이크는 지금 역대 사상 최고치까지 주가가 치솟고 있지만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최근 주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포착을 해야 될지 오늘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